네, 먼저 다 같이 서서 인사드리고 바로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벽한 타임의 주요 분들, 네, 차렷, 네, 인사드릴게요. 네. 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다른 관에서 영화를 보이다 처음 보셨을 텐데요. 먼저 유해진 배우님부터 네, 소개와 오늘 영화 보신 소감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태수형을 맡은 유해진입니다. 네, 이렇게 관심 갖고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석호역의 조진영입니다. 아,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어떻게 보셨나 참 궁금해요. 네. 재밌었죠? 아무튼 오늘 뜻깊은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모역을 맡은 이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저희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을 연기한 염정아입니다. 오늘 저희 영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이셨기를 정말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진 역의 김지수입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기사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경 역할을 연기한 송하입니다. 저의 영화 너무 많은 생각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 되셨길 기도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완벽한 타인에서 영배 역할을 맡은 윤경호라고 합니다. 너무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전 참 영광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완벽한 타임 연출한 이재규라고 합니다. 그리 재밌게 보셨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여러가지 힘들고 지친 분들이 많으신데 작은 위안이 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영화 속의 설정이 각 친구들과 그리고 커플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이제 영화를 실제로 보시니까 그런 완벽한 호흡이 느껴지셨는지 아니면 가장 본인들이 보셔도 또 새로운 장면들을 발견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본인이 봤을 때 좀 느꼈던 완벽한 호흡의 장면들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해진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질문은 관객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들이 우리 이 장면 되게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쑥스러워가지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도 네, 꽂는다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일단 뭐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 되게 이게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오는 그런 웃음만 쫓아가는 영화가 아닌 것 같고 그럴 때에 이제 뭐 그 조진웅 씨의 그런 장면이나 그러니까 뭐 저기 뭐 한 가족의 그런 장면이나 뭐 하여튼 그런 그 요소들이 되게 잘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우문 현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